지난 영상에 이어 브랜드 백과사전 SK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그룹 제2대 회장이 된 종현은 곧 제1차 석유파동의 위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3-4배나 폭등했는데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성경은 정유사업으로의 확장을 추진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단지 개발 계획과 폴리에스터 원재료인 DMT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종현은 우선 이 계획들을 유보하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량을 늘리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덕분에 국제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1974년에 선경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70.8% 증가하게 됩니다. 1975년 1월 종현은 신년사를 통해 선경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명제는 석유로부터 섬유에 이르는 산업의 완전 계열화를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명제는 기업 확장과 더불어 경영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제는 하드웨어적인 것이었는데 선경이 생산하는 섬유 제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석유화학공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 계열화를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몇 년 뒤 선경 경영 관리체계 SKMS 정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년사는 오늘날의 SK를 있게 만든 제2 창업 선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1975년 4월 정부는 수출 성장을 위해 종합무역상사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수출 실적 5천만 달러 이상, 해외 지사수 10개 이상,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공개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 1월 1일 종현은 이를 위해 성경 직물의 사명을 주식회사 성경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자본금을 20억 6,800만 원으로 늘렸고 건실한 종합무역상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망을 확대해 갔습니다. 그 결과 1976년 11월 22일 주식회사 성경은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경영 실적이 호전되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1976년 선경의 주력 기업 매출 총액 1160억 6천만 원을 기록하며 창업 이래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돌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출 실적 또한 크게 향상되어 1976년 1억 달러 돌파를 시작으로 1980년에는 4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1970년대 말 폴리에스터 필름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폴리에스터 필름은 컴퓨터와 오디오의 자기 테이프, 콘덴서, 엑스레이 필름, 마이크로 필름, 항공사진용 필름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당시 폴리에스터 필름 제조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7개 기업이 독점하던 고부가 가치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현은 기술 보유 업체들과 기술 협진을 타진하며 선경의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기술이 필요한 폴리에스터 필름을 한국이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종현은 폴리에스터 필름을 독자 개발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1976년 12월 과거 석유화학공업에 진출하며 설립했던 계열사 선경석유를 선경화학으로 변경하고 폴리에스터 필름 개발을 담당시켰습니다. 우선은 개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매그네틱 테이프 공장을 지어 오디오 테이프도 함께 생산했습니다. 다행히 선경의 오디오 테이프는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동시에 선경화학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와 연구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폴리에스터 필름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1년 만인 1977년 12월 폴리에스터 필름의 원료가 되는 핵심 칩 개발에 성공한 뒤 1978년 6월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선경화학은 국제 수준의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선경화학은 비디오 테이프 사업의 독자 개발에도 뛰어들어 1980년 12월에 미국, 서독,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컬러 비디오 테이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1982년 8월에는 컴퓨터형 기록 매체인 플로피 디스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1983년 4월 선경화학은 소니와 JVC로부터 VHS 비디오 테이프 판매 라이선스를 획득하며 세계시장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7년에 성경화학이 SKC로 회사명이 변경됨으로써 SKC 비디오 테이프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한편 폴리에스터 필름 개발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매그네틱 사업 역시 해마다 성장하여 2000년대에는 세계시장의 30%를 점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경은 1973년에 선경석유를 설립하여 정유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석유에서 섬유까지라는 수직 계열화를 위해 가진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정유공장 설립은 무기한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사우디에서 정유공장 설립을 추진할 당시 종현은 사우디 왕비의 조카인 베드라위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선뜻 200만 달러를 내놓으며 베드라위의 사업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선경의 사우디 정유공장 설립은 보류되지만 종현과 베드라위 사이의 인연은 제1차 석유파동 당시 사우디가 한국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던 1977년 10월 사우디 왕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종현은 민간인으로는 드물게 사우디의 석유장관 야마니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야마니는 종현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원유를 더 증량 공급해주겠다는 것과 한국이 원유 도입을 전담할 민간 회사를 설립하고 민간 베이스의 원유 도입을 교섭해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종현은 1978년 3월에 사우디 중앙정보국장 카마라담과도 만나게 됩니다. 카마라담은 종현에게 도와줄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얘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현은 nothing,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말하며 감사의 뜻으로 목례를 했다고 합니다. 카마라담이 만나온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중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사람은 종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1978년 12월 27일, 이란의 석유 수출 중단으로 인해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세계 경제는 또다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격 사건에 이어 1979년 12월 12일에는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며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9년 12월 13일 종현은 성경그룹 긴급사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은 원유 재고는 10일치뿐이었고 현물시장에서의 원유는 무려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섰지만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우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루 5만 배럴만 달라고 해. 당시 하루 5만 배럴이면 우리나라 전체 수급 안정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었는데 그만큼 종현은 6년 동안 이어온 사우디 친구들과의 우정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종현의 요청을 전달받은 야마니 석유장관은 사우디 황태자를 설득하여 벨기에로 향할 예정이던 5만 배럴을 선경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미는 정부 대 정부라는 거래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경에게는 정부의 위임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종현은 동력 자원부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며 위임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선경의 개입 없이 대한석유공사를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정부가 고집하는 사이 사우디의 원유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애꿎은 시간만 계속 흘러갔습니다. 초조해진 종현은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상황을 재차 설명했지만 그저 장관과 잘 상의해보라는 답변만 받게 됩니다. 그러던 1980년 3월 19일 갑자기 정부는 태도를 바꿔 선경에 위임장을 발급해줬습니다. 정보망을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신군부가 위임장 발급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위임장을 받은 종현은 곧장 페트로민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배럴당 42달러였던 원유를 배럴당 24달러에 하루 5만 배럴씩 공급하겠으며 1981년에는 7만 배럴, 1982년에는 10만 배럴씩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경은 대한석유공사에 원유를 공급하는 주체가 됩니다. 한편 1980년 3월, 그동안 대한석유공사에 원유를 공급해오던 미국의 석유회사 걸프사는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원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걸프사는 대한석유공사 지분 50%를 확보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해왔지만 1980년 8월 19일에는 한국에서의 전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1979년 당시 대한석유공사의 매출액이 1조 1208억 원에 달해 국내 기업 최초로 매출액 1조 원대를 돌파한 유일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경 역시 석유에서 섬유까지라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대한석유공사의 인수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걸프사로부터 지분 50%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9,300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했고 선경에게는 그만한 자금이 없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한석유공사의 인수자로 선경을 선정하게 됩니다. 종현이 체결한 사우디와의 장기 원유 공급 계약 덕분에 선경은 알사우디 은행으로부터 1억 달러의 차관을 끌어와 대한석유공사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도 선경이 가진 오일머니 유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정부는 선경을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민가 종합상사로서는 처음으로 하루 상당량의 원유를 유공에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원유 추가 확보의 잠재 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산유국과의 친분 관계도 두터워 오일머니의 유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렇게 1980년 12월 선경은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했고 1982년 1월 28일에는 자원수송 전문해운사인 유공해운을 설립하여 대한석유공사로의 안정적인 원유 수급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1982년 7월에는 대한석유공사에서 유공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유공의 인수로 수년간 바래왔던 석유 사업을 손에 쥐게 되었지만 종현의 꿈은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1982년 그가 석유 정제업을 하던 유공의 사업 비전을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생각에서 비롯한 계획이었는데 종현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명 무자원 산유국 프로젝트를 내세워 해외 석유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외 석유 개발 사업은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유전 개발에 성공할 경우 개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현의 말대로 무자원 산유국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해외 유전 개발 성공률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훨씬 큰 무리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83년 4월, 유공은 미국의 코노코사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카리문 강구 석유 개발에 지분 5%를 투자하며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자원 개발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8개월에 걸쳐 8개의 탐사정을 시추했는데 아쉽게도 미미한 유증을 발견하는 데 그쳐 사업은 실패하고 맙니다. 1984년에는 미국 옥스코사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육상 블록 제9강구 개발에 25%의 지분을 투자했지만 역시나 실패하며 유공의 임직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러자 종현은 유전 개발 사업은 1, 2년 내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며 수익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석유 개발에 투자할 것과 실패 시에도 책임자의 문책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984년 2월 29일 유공은 삼한기업, 현대, 한국석유개발공사 등과 함께 부계맨 유전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마리브 강구의 탐사개발권 24.5%를 인수하며 세 번째 유전개발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그중 65%가 유공의 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5개월 만에 종현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리브 유전에 무려 3-4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초대형 유전 발견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마리브 유전의 원유가 1988년 1월부터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준산유국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종현은 1980년부터 성경그룹 계열사 중 8개를 매각하고 3개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총 11개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1980년 9월 27일에 발표된 정부의 기업체질 강화 대책 중 대기업의 계열사 정리 조치 때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확보의 방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공은 1984년부터 LPG와 LNG 사업에 단계적으로 도전하는 동시에 신규 방향조 공장 건설에 착공하는 등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6월 15일 선경은 유공 울산 컴플렉스에 9개의 신규 공장 건설을 알리는 합동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준공된 신규 공장은 제4 정유시설, 신규 휘발유 제조시설, 파라자일렌 제조시설, 제2 에틸렌 생산시설 등 총 공사비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였는데 이로써 선경은 가장 기초가 되는 원유 개발부터 정유, 석유화학, 필름, 원사, 섬유, 봉지에 이르는 석유부터 섬유까지라는 수직 계열화를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러던 1992년 1월 3일 종현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선경이 2000년대 세계 1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사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